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2도 네. 2도 올라가면 인류는 멸망한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그 사실일까요? 지구를 한번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구라는 네. 것이 6,000km가 넘는 큰 공인데 그렇죠. 네. 그 모든 지역에 평균적으로 2도가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에너지가 지구에 축적이 돼 있다고 그렇죠. 네. 지구 기온이 2도가 올라가게 되면 먼저 저희가 걱정하는 것들이 네. 해수면 고도가 이제 상승하는 겁니다. 그래서 또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동물이나 식물이 적응을 못하고 이제 멸종 위기에 직면돼 있습니다. 네. 보고서에 따르면 2도가 올라갈 때는 20%에서 30% 정도의 그 생물의 그 다양성이 이제 위협을 받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. 굉장히 큰 비중이네요. 네. 그렇습니다. 네. 그 정도면. 또 질병을 옮기는 여러 그 해충들이 있습니다. 그런 네. 지역들이 이제 기후가 온난화 되어지면은 좀 더 그 고위도로 옮겨지고요. 그럼 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 그 질병이나 전염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.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네. 들어보니까 뭐 식물, 동물, 사람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날 네. 것 같은데 과연 그럼 진짜로 지구가 2도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? 그죠. 이게 중요하잖아요. 네네. 네. 중요한 질문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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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IPCC라고 하죠. 그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. 네네. 거기서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한 결과가 네. 굉장히 좀 확실하다라는 결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진짜요? 이미 그 지난 관측을 보시면 19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우리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0.85도씨가 이미 올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2도까지 올라가는 데는 이제 몇 년 남지 않았고요. 그리고 지구 기온이 과거에 그 빙하기나 간빙기를 바꿔가면서 일어나는 것이 10만 년 주기가 있습니다. 네. 과거 10만 년을 돌이켜봤을 때 저희가 지금 가장 더운 그 시대에 좀 살고 있고요. 저희 인류 문명이 발생한 뭐 3천년, 4천년을 돌이켜보건데 지금의 지구기온이 가장 높은 상태라서 이런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까지 이제 겪어보지 않았던 네. 그런 아주 높은 온난한 기후가 되겠습니다. 2도 정도가 오르면 한 기간은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? 2도가. 그 외국 전문가 연구 결과인데요. 네. 2100년까지 2도 이상 올라갈 확률이 95%라고 2100년. 얘기하고 2100년. 있습니다. 2100년. 네.